안녕하십니까. 피부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피부위키 김원장입니다. 대부분의 피부질환은 가려움을 동반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나 가려움이 심할 수 있는 피부질환 베스트 5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피부질환은 바로 습진입니다. 진물이 날 수 있는 피부질환인 습진에서는 가려움이 심하게 동반되는 편입니다. 특히 아토피는 많이 긁어서 상처가 많이 나기도 하고, 화폐성 습진은 습진이 생기는 주변 부위로 극심한 가려움이 동반돼서 진물이 많이 나거나 할 때는 잠을 못 잘 정도의 가려움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피부질환은 양진이라고 하는 피부질환입니다. 양진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양자는 바로 가려울 양이라고 해서 증상 자체가 가려움을 특징으로 하는 증상입니다. 전신적으로 가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가려움이 발생하면서 긁다 보면 상처가 생기고, 심해지면 그 상처들이 반복되면서 단단한 결절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세 번째 질환은 진드기의 감염에 의해 생기는 옴이라고 하는 증상입니다. 옴은 감염에 의해 생기는 질환이고, 처음에 생길 때는 손가락 사이,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 접히는 부위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옴을 진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 진드기를 발견하거나 진드기가 지나다닌 수도라고 하는 것들이 몸에서 관찰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옴 같은 경우는 정말 야간에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가려움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질환은 진균이라고 하는 곰팡이균에 의한 피부 감염증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발가락 사이에 생기는 경우를 무좀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해 보셨듯이 발가락 사이가 극심한 가려움을 느낀 적이 많으실 겁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두드러기입니다. 두드러기는 피부 자체의 증상을 나타내지는 않으며 혈관의 확장에 의한 일시적인 피부의 부종으로 생기는 팽진이라고 하는 것이 특징적인 증상인데요. 그래서 팽진이 사라지고 나면 가려움도 없어지고 발진도 사라지지만, 팽진이 생긴 동안 긁게 돼서 생긴 조은이라고 하는 상처들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려움은 대부분의 피부 질환에서 비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각 피부 질환의 증상, 원인을 잘 파악해서 적합한 근본 치료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